막내 돼지는 언젠가부터 꿀꿀꿀 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. 그래서 자신만의 소리를 찾기로 마음먹었죠. 좀처럼 마음에 쏙 드는 소리를 찾을 순 없었지만 계속해서 소리 찾기에 매달렸어요. 잠이 올 것 같아. 잠깐, 뭔 찾은 모양인데요? 어? 응? 룰룰룰? 그래, 룰룰룰룰룰. 열? 요리야 율. 내 이름은 이제부터 요리야 율. 난 요리라고 해. 넌 이름이 뭐니? 구름이야. 내 털빛이 구름처럼 하얗다고 엄마 아빠가 지어주셨어. 구름이 뭐니? 저 하늘에 있는 구름. 하늘이 어디 있다는 거니? 이런 이런. 목이 굳었구나. 그렇게 멋진 하늘과 구름이 바로 머리 위에 있다니. 그런데 볼 수가 없다니. 어? 오크니? 파란 하늘이네. 좋아. 소풍 가자고. 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어? 미세먼지 없다. 요일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. 으짜. 지금 뭐 하는 거야? 나도 고개를 들어 하늘 보고 싶어서. 내가 도와줄게. 자, 율, 이 나뭇잎을 잘 봐. 절대로 눈에서 놓치면 안 돼. 알겠지? 응. 보여. 응. 보여. 응. 없어졌다. 난 안 떼나 봐. 구름이는 잘 자고 있을까? 율, 늦었다. 어서 자야지. 네. 구름아, 너 어떻게 온 거야? 어서 나와, 시간이 없어. 자, 자, 우리 하늘을 나는 거야. 그렇게 요른 매일매일 꿈꾸었죠.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언덕에 올라가 비가 오는 날에도 고개 드는 운동을 했어요. 자, 그럼 이번엔 웅덩이 건너뛰기 1000번, 500번, 600번, 700번, 800번, 마지막 999까지 건너뛰고 첫 번째 웅덩이를 건너뛰려는 순간, 으아! 율, 괜찮아? 율! 눈을 뜬 율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. 바로 눈앞에 파란 하늘이 있었거든요. 나 하늘이 보여. 구름도 보여. 왜 몰랐을까? 이렇게 벌러덩 누우면 하늘이 보인다는 걸. 천 번을 뛰지 않았더라면 영영 몰랐을 거야. 구름아, 정말 고마워. 하늘을 보게 된 것도 기쁘지만 너와 친구가 된 게 난 더 기뻐. 정말 다행이다. 나도 그래, 율. 율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무지개, 노을, 하늘.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세화룡 플라자와 함께 해주세요. 세화룡 인형극장 구름이와 요리였습니다.